너무 멀었어.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게 보닉스의 블렌드 세라믹 앤 카노바 페이스트 왁스 블랙 에디션입니다. 아유 추워 죽겠대. 입김 나올 거 말아요. 초보자들이 바르기 좋은 왁스예요. 온도가 지금 영하인데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터는 실온도이기 때문에 영하면 영하의 온도로 뛴단 말이에요. 발랐어요. 묻어 나오죠. 묻어 나오지 않는 카노바 왁스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고가의 왁스부터 저가 왁스까지 써보니까 이 왁스는 보급형 왁스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훌륭합니다. 네이티브 카나우바 왁스도 발라봤고 지금 이거는 블랙 에디션인데 그 전에 또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부터 해서 종류별로 다 발라봤어요. 상타칩니다. 네. 제 이름 걸고 신뢰성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추운데 굳이 좋지 않은 제품 가지고 개고생하면서 추워 죽겠지. 개고생하면서 세차를 즐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 카메라 들었다 놓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작업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큐어링 타임, 그러니까 버핑 타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과연 될까? 하지만 저는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겪어와서 블렌드 시리즈는 스프레이 왁스도 그렇고 고체 카나우바 왁스도 세라믹이 조금 함유가 됐다고 하죠. 그게 이제 유리막 성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구성을 좀 높였고 그걸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고 충분히 방어막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이 왁스를 바르는 이유가 저도 이제 보건 콘텐츠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저는 이거 묵혀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차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지쳐서. 그래서 이제 고체 왁스를 일부러 바르는 건데 모든 과정들이 약식으로 하긴 했지만 이 왁스의 제대로 된 본딩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왁스 퍽이죠. 3D 프린터로 만든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바르면 파란색으로 약간 묻어 나와요. 근데 블랙 에디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블랙 차량에 바르면 효과가 좋겠죠. 지금 광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까는 처음에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분 지났나? 뭔가 다릅니다. 반사되는 느낌이. 내구성은 한 달 이상 무조건 갑니다. 지금 발립성을 보셨다시피 이 영하의 온도에도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그 뭐 이렇게 녹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반떼 시리즈에서 미친 광을 보여줬죠. 그게 이제 네이티브 왁스였어요. 저는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좋다고 안 합니다. 예. 좋지 않은 걸로 스트레스 받을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제품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 거 쓰기에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제 돈도 너무 아깝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약간 이런 거 조금만 더 개선하면 참 제품이 좋을 텐데 욕먹을 일 없을 텐데 조금만 더 준비해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너무 막 뒤쫓아가듯 막 트렌드에 막 따라가지 말고 진짜 딱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그런 제품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좋은 제품입니다. 벌써 8시간, 9시간째네 9시간째 간단하게 온다고 왔는데 자 이거 바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30분 지났습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보이세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30분입니다. 힘도 안 줘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얇게 발려서 그런 겁니다. 얇게 억지로 굵게 막 이렇게 두껍게 양 많게 바르려고 해도 이 왁스는 딱 제어를 해줘요. 이게 시리즈별로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다. 라인업이 네이티브,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블렌드, 블렌드 블랙 에디션, 그 다음에 일반 하이브리드 왁스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쫙 있잖아요. 편해요. 그래서 고체 왁스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사실 이 촬영 아니면 그 퍼핑도 보세요. 뭔가 묻어나오는 게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한 장으로도 충분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작업성이에요. 작업성. 제가 말하는 작업성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작업성 안 좋은 거 쓰기 싫어요. 스트레스 받고 왁스 바를 때쯤 되면 집에 가고 싶거든 사실. 그 뭐 작업성은 정말 완벽하다. 퍼펙트. 여름에 바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름에도 똑같습니다. 작업성이 뿌옇게 막 이렇게 습기 찬 것처럼 이렇게 변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왁스는. 전 시리즈가 다음날 헤이지가 없더라고. 신기하죠? 보건사차에 왜 인증된 제품들만 쓰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증을 한 제 마음속에 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차가 작살납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럼 누가 물려줍니까 그거? 잔여물이 전혀 없어요. 보세요 잔여물이 전혀 안 나온다니까. 희한하다니까. 여러분 안전 세차하시고요. 네. 고마워. 뭐 겨울 잘 나고 봄이 또 올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보닉스 블렌드 세라믹 앤 카나우바 스프레이 왁스고 여기 시공된 건 아시다시피 보여드렸죠? 네, 좀 연결해서 가는 건데 만 하루 반이 지났고 경화를 12시간 거친 뒤에 제가 일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또 먼지를 조금 입혔어요. 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뭐 성능이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신뢰성이라는 게 어디서 딱 드러나냐면 제가 이제 보건세차 디테일링 시리즈를 하잖아요. 그렇게 셀프 세차를 즐기지만 오래된 차량을 할 때 안정성이 떨어진다, 제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면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제품을 어디서 오래된 걸 구해올 수도 없고 뭐 제가 물려줄 수도 없고 맞잖아요. 그럼 저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고 뭐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의 신뢰성, 케미컬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신중하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네 하고 이제 보건세차에 투입을 한 편인데 여기 보닉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블랙 에디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제 둥둥이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중반대를 넘어가는 고가 차량이에요. 중후반대를 이제 달려가는 고가 차량인데 여기다가 아무거나 쓸 수는 없어요. 한두 번 정도 버텨줄 힘, 세차 시까지 버텨줄 힘, 그게 이제 코팅제의 목적이니까 그 정도. 이제 그 세차하기 전에 소실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세차하기 전에 소실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지 믿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왁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싼 이유가 있어요. 여담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보닉스라는 메이커 자체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T1 등급의 카나우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가격대에
엄청 비싸거든요, 티원 등급이.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카나우바 야자나무를 이용해서 원재료가 추출이 돼요. 그리고 각 나라로 수출하고 각 유명 브랜드에서 그걸로 가공을 해서 몇백만 원짜리 와스를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원재료를 녹이고 배합을 하고 하는데 연구를 한 다음에 또 가공을 해서 제품을 담고 배에 실어서 보내겠죠, 각 나라로. 중간에 뭔가 들어가는 유통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제품의 가격대는 사실 더 높아야 돼요. 더 높은데 이 가격대가 완전 낮아진 겁니다. SiO2가 섞여 있다는 거는 그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가능한 부분인데, SiO2가 뭐냐? 유리막 코팅에 쓰이는 이산화규소를 SiO2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과 반대되는 성질인 카나우바 왁스, 요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그 하이브리드형 스프레이 왁스, 고체 왁스인데 그린 왁스까지 있는데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각 휠의 뒷부분, 물이 이렇게 치는 부분들은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물이나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곳이에요. 주행을 부산에서 대구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거리 되니까 충분히 이제 내구성 테스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압수를 한번 뿌려볼게요. 원래는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줘요. 여기 후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고압수를 한번 바로 뿌려볼게요. 뭐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다는 거. 좋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그리고 광도가 확 살아났어요. 겉에 있던 먼지들이 셀프 클리닝 능력을 거치면서 다 쓸려나갔기 때문에 전 사실 손으로 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어느 정도는 남아있겠지만 미세하게. 하지만 거의 다 제거가 됐다. 자, 이제 에어드라잉으로 이 물기가 잘 날아가는지 그냥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발수로 막 안 날아가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자, 이제 보닉스 블렌드 스프레이 왁스 블랙 에디션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색소가 이제 가미가 돼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이건 마프라의 플러시 퍼핑 타올이에요. 좀 광의 극대화를 위해서 퍼핑 타올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 정도 뿌렸죠? 일반 스피디 폴리시 가지고 닦습니다. 잔사가 안 나와요, 이 제품은. 네이티브 시리즈도 그렇고 작업성은 괜찮다. 뭐 사실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 똑같이 한번 뿌려봅시다. 네. 발수가 바로 일어나죠, 이미 이제. 고체 왁스가 여기 코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 흘러내려요 지금.
막 흘러내립니다. 자, 이걸 그대로 많이 안 뿌리셔도 돼요. 한 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땡기면 충분히 한 판 정도 도포할 그 양이 되니까. 자.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광의 극대화, 그리고 혹시 모를 이제 잔여 잔사, 뭐 끝머리에 조금 남는 것들, 그런 것들 없애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지금 말한다고 계속 닦았는데 한번 지나갈 때 끝난 겁니다. 이게 작업성이에요, 작업성. 제품은 작업성이 좋아야 되고, 요즘 트렌드는 빨리빨리 뭔가 하고 만족을 느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느리면 안 돼요.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고, 한번 더 할 거냐 이런 거는 옵션으로 들어가야지, 두 번, 세 번, 막 세 번, 네 번 이렇게 닦아버리면 그거는 사실 팔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요즘 시대 트렌드도 안 맞고. 진짜 상타치 되는 그런 슬립감에 비해서는 슬립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뭔가 그 버터의 느낌? 우리 버터 보면 약간 미끄덩 미끄덩 하는데 뭐가 좀 찔뻑찔뻑 미끄덩이죠?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아예 없진 않은데 상중하로 나뉘면 한 중하. 예, 그거는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니트리 장갑이라서 메마른 맨손, 종이컵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자, 보시면 수월이 장렬하죠. 타월 수월을 싹 만들었는데 일부러 만든 겁니다. 보넥스 블렌드 블랙 에디션, 이 색소의 힘이나 스프레이 왁스의 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수월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있었죠. 참고로 색소는 이렇게 남아요. 네, 이렇게 남습니다. 보이시죠? 조금 있어요. 이게 이제 블랙 색소가 있다는 증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실 뭐 지나가면 없어져. 이게 진짜 작업소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힐링하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는 안 될 제품이라는 거 회수를 해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품들은. 자, 요 반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채워준다, 뭐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효과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슬립감이 뭐 중하는 아니고 중정도는 되네. 그래, 뭐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거에 척도가 될 수는 없지. 정말 괜찮은 왁스예요. 아, 바보같이 또 버튼 안 누르고 두 번 뿌린 겁니다.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자, 양이 많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스톱으로. 계속 같은 면으로 가고 있어요. 퍼핑터 한번. 이런 게 작업성입니다. 작업성. 끝. 구매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도와드리는 개념인데, 좋은 제품을 알려서 좀 오래도록 보존토록 하는 게 그게 또 유튜버의 덕목 아닌가 싶어요. 마스크 왜 안 쓰냐 그럴 텐데 내 얼굴 좀 보여주려고. 얼굴은 못 알아보더라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 알아보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 것보다 아는 사람 쳐다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튼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